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0일 이재현 서구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원 및 일반 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CO2 저감을 위한 자전거 타기 홍보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CO2를 줄입시다,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자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시천 바람터에서 정서진 구간을 왕복하며 주민 홍보를 펼쳤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아라뱃길 자전거 지킴이들이 라이딩을 이끌었으며 자전거 타기 초보자를 위한 자전거 교습을 실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구가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근데 앞으로 굉장히 좋아져서 국제 환경도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직접 타며 홍보에 나선 이재현 서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자전거 타기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밖에도 야생 새집 달아주기,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공모전, 검단천 수질검사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톡톡이었습니다.